오늘 해적이 되리라. 인물 다 강탈할 거야. 델리알리. 어? 어, 맞아. 그렇죠. 어. 아, 아니, 머리가 델리알리가 이런 머리 한 적 있대요. 아니야, 맞아. 델리알리가 이런 머리 한 적 있어. 근데 델리알리는 이 머리를 다 했잖아. 아. 어. 근데 약간 나 그럴 순 없으니까. 솔직히 잘 어울려요. 노름이. 아, 몸 어때? 괜찮아? 네, 좋습니다. 네, 좋아? 많이 좋습니다. 굿굿. 아, 근데 헤딩 너무 했나 봐. 머리 너무 아파.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아. 너무 아파가지고. 아니, 뒷볼이 너무 땡겨. 그치? 아니, 왜 헤딩 연습을 했는데 뒤가 아프지? 어. 눈알이 빠질 것 같이 너무 그래, 아파. 맞아. 넘어가야 돼요. 저는 진짜 지금 뇌진탕이라니까요. 가벼운 뇌진탕일 수 있다는 생각이. 그래, 너 그때 너무 아파. 괜찮아? 눈알이 빠질 것 같아. 일요일에 그렇게 많이 하셨다면서, 헤딩을. 우리 연습 많이 했어. 진짜 연습 많이 했어. 재밌겠다. 재미는 있겠다만 봐주지 않을 테야. 무조건 이게 들어가겠습니다. 똑똑 똑똑 낙낙 똑똑. 야, 너 머리 안 아프냐? 여기 너무 아파. 아니, 아니 뒷골 안 땡겨? 아, 땡겨 땡겨. 너무 아파 나 여기가. 언니 나 이거 봐. 야, 너 왜 그래? 대박이지. 멍이 그 대표님이 찾으면 공 몇 개 막았다고 이렇게 다 터졌다? 아니, 나는 왜 몸이 안 들지? 머리 그림 발랐어? 그러니까 난 이게 먹는 거야. 이게 멍이야? 이게 멍이야. 야, 모기가 물렸냐? 멍들었어. 모기가 물었어? 멍이야? 강하다. 이렇게 물었는데. 아니, 피부가 너무 강한 거 같아. 아, 진짜, 진짜 아팠거든? 너무 아팠는데 멍이야. 이게 멍인지? 어떡하지? 나도 좀 아픈 척 하고 싶은데. 근데 너 되게 많이,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 같다. 그지? 부럽다, 야. 아, 근데 밥, 올여름 반바지 포기해야 될까 봐. 진짜 너 이러고 나가면은 신고들어 가. 사람들이 뒤에 폭력당하는 거. 그러니까 어디서 맞고 다니는지 알겠어. 누군가가 찌를 것 같은데. 나 진짜 웃긴 거 저번에 뭐 하고 나서 여기 먹이는 왜 먹는 거냐? 몸상에서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아파요. 저도 그치? 많이 들었어요. 어, 그치? 이거 봐. 이거 뭘까? 우리 멍스팟이 똑같아. 아니 왜 거기는 뭐 왜 먹는 거야? 이거 맞아서 그런 것 같아. 상대방한테. 에이, 맞아서. 응. 진짜 웃기지? 아파. 너무 웃긴 거야. 진짜 아파. 맞아, 너무 웃긴 거야. 왜 생긴 게. 없어, 없어. 나도 나만 먹는 줄 알았는데. 아, 나 이거. 이거 생겼어. 그때도 머리를 저렇게 약간. 닦고 있었던 거 같아. 얘들아. 안녕하세요. 우와, 바깥에. 안녕하세요. 와, 바깥에 캐도. 안녕하십니까. 언니 잠깐만. 머리 잘랐어요? 아니. 아, 세팅으로 오늘. 아니, 머리 짧은 거 같은데. 누워 가지고 이게 내려. 너무 영한데? 오늘 머리 스타일? 오늘 좀 머리 좀 내렸어. 아, 예뻐요. 그러니까. 어,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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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야, 누워있어, 누워있어. 야, 평상시 하던 대로. 아이, 평상시 하던 대로. 얘들아, 평상시 하던 대로. 네, 알겠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지혜야, 네? 평상시 하던 대로 해야지. 평상시 하던 대로. 그래! 잼민이들이요 진짜. 평균 연령이 우리가 낮은 이유가 있어. 야, 잠깐만. 승현이하고 민서는 그럴 줄 알았는데 야, 경서하고 선생님 그럴 줄 몰랐다. 쟤네 은근히 배신자들이에요. 네. 경서가 오늘 뱀 잡는 날이라던데요? 맞아요. 뱀 잡는 날. 아이, 졸라. 뱀 잡아야지. 우리 이기면 슈퍼리그 간다. 응. 슈퍼리그 가자! 가야지. 가자. 가자, 요. 이겨야 될 이유가 명확해졌다. 맞습니다. 근데 뭔가 오늘 이길 것 같지 않아? 4대 0으로. 아, 진짜 기운내자. 4대 0으로 이길 거야. 맞긴 해요. 4대 0으로 이길 거예요. 감독님 천안 시청팀이 4대 0으로 이겼기 때문에 저희도 미친 사람들처럼 4대 0으로 이기기로 했어요. 네. 지금 상대는 우리한테 지금 세 골, 네 골 이상을 넣어야지 지네들이 다 같은 일, 다 같은 1승 1패가 되는 거야. 원더랑 세 팀이서. 네. 네. 제일 먼저 골 득실 따지고, 네. 그다음에 다득점 따지고, 그다음에 승자승으로 따지잖아. 네. 지금 우리가 지금 골 득실로는 지금
우리가 아나콘다를 이긴다고. 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하다가 상황에 따라 안 좋아가지고 우리가 먼저 선진 실점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 네. 알았지? 네. 지금 너희들 그때 저기 원더랑 얘네 하는 거 봤지? 네. 쟤네 골 넣으려고 계속 올려다가 오히려 더 맞는다. 네. 쟤네 오늘 똑같이 오늘 그렇게 갈 거라고. 네. 알았지? 네. 침착하게. 네. 오늘 우리 이기면 스퍼리그 자동 올라간다. 다시 돌아오는 거야, 챌린지로. 우린 챌린지 더 이상 안 해. 안 해. 아, 우리 챌린지 없어. 챌린지 끝이야. 자, 오케이. 자, 나가자. 나가서 공부하자. We will rock you. Come on. 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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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다. 발라, 발라, 그래.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언니 안 갈래? 내 더 귀엽게. 언니 머리띠는 하려고 좋은데요? 나 머리띠 했을 때 초콜 넣었잖아. 그래서 아, 또 하고 왔어. 잘했어, 잘했어. 또 넣어보겠다. 너 또 강한 의지야. 좋아! 야, 너 텐션이 괜찮아? 좋아! 좋아! 오늘 느낌이 어때? 컨디션. 컨디션 좋아. 즐겁게 하자. 즐겁게 하자고, 뭐. 어차피 경기라는 건 누군가 이기고 누군가 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왜 늘 지릴까요? 오늘이 이기는 날이죠. 아, 우리 경기력은 항상 이겨. 나 오늘 이 양갈래를 받쳐버리려고. 그래? 그래. 너 양갈래 쓸 때 잘했었잖아. 아, 맞아. 액션이 때 아니었어? 이거 머리로 맞네. 때리는 건 파울 아니잖아. 앞머리 잘 고정돼 있네. 이 고정은 지금뿐이야. 지금 많이 나가야 돼, 솔직히. 이런 모습 좀 많이 내보여주세요. 맨날 이런 모습은 안 나가는 거 알지? 그니까. 근데 우리 진짜 오늘 잘할 수 있겠지? 오늘은 진짜 잘해보자. 어. 그래야 그래, 잘해보자. 우리 응원해주시는 우리 팬분들과 우리 이선균 씨에게 언제 부탁할까요? 아니 근데 아니 거짓말이 안 하고 저는 거의 SBS 모든 직원들이 아나콘다의 승리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맞아. SBS의 모든 직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골대녀 팬들은 다 우리가 이기길 원하고 있어. 골대녀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원하는 거 아니야? 제발 진짜 집에 가서 아 오늘은 이겼어 얘기를 하고 싶다고. 나도. 그러니까. 근데 이성균 씨가 짱팬이라고 했어요, 아나콘다의.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데. 그래. 이기자! 파이팅! 이성균 씨를 위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긴다면 이성균 씨를 위한 겁니다. 아, 여기도 이제 마지막 아니야? 이성균 씨를 위한 거. 여기도 이제 마지막 아니냐? 마지막입니다. 나 이거 치료해준 선생님이 지난번에 엄청 치료해주시고 끝나면 내가 승리했다고 꼭 카톡 보낼게요 이랬는데 안 보냈단 말이야. 그리고 오늘 갔는데 진 거예요? 그래서 졌죠? 그랬더니 오늘 아니,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되냐? 아니 오늘 될 거 아니야. 나가면서도 오늘 새벽이라도 괜찮으니까 이기면 꼭 연락 줘요. 화이팅! 이러면서 화이팅! 이러면서 오늘은 들을 수 있을 모든, 거야. 모든 이렇게까지 안 될 수가 있는 거냐고 정말. 박상경! 박상경! 이정! 자 윤태준이야! 벗어납니다. 너무 달래서 찼어요 이번에는요. 언니 오늘의 운세 봤어요? 아, 안 봤어. 오늘의 운세 한번 볼까? 그치? 언니 뭐예요? 웬일이야? 오늘은 총 우는 파한대소래. 무엇보다도 자주 웃을 수 있으니 즐겁고 기쁘다. 언니 너무 놀랄 것 같다. 봐봐 이거 봐. 오래 붙잡고 있었던 만큼 슬슬 지긋지긋해지는 참이고 전부 적었습니다. 전부 박차고 나가버리고 싶은 경우도 몇 번이나 대박이다. 있었겠지만 예, 저 이거 애들 있으니 말해야 돼. 오늘이야말로 끝을 볼 수 있다. 대박이다. 그거다. 벌써요? 그거다. 세기골 박나봐. 그런가 보다. 아,
오늘 진짜 오늘은 진짜 피똥 싸면서 내가 뛴다. 진짜. 우리 오대 언니 저 것도 봐봐요. 오늘이다. 오늘 해보자. 그래. 자 이제 준비를 해보자. 전투를 나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 네. 우리 약간 뭐 오늘 승리가 필요하니까. 네. 우리는 그냥 오늘 전방 압박. 전방 압박. 네. 1대1 같은 거 걸리면 은용도 마찬가지고 태진도 마찬가지고 해리도 마찬가지고 과감하게 돌파 시도해라. 뺏겨도 상관없으니까. 네. 네. 태진 있고 은용이 들어가고 해리 있고 윤주까지 들어가 버려요. 태진이 혼자 쳐지면 돼. 네, 네. 자 이거 그냥 리턴 내주면 그 윤주 머리 맞출 수도 있고 은용이 할 수도 있게 다 이렇게 쓸 거야 아마. 우리는 그냥 골문 비우고 상관없으니까 이거 공격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모습 공격적인 모습 많이 보여주죠. 네. 오늘 한 골만 터지면 저기도 어차피 탈락이랑 2판 3판 나올 거예요. 우리가 만약 선제골 넣으면.